아, 안녕하세요. 제게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비록 제가 얼굴을 마주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그렇게 할순 없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반응을 해주시고 또 메일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뭐 한계 물리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답변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다른 저의 생활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해드리거나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요, 좀 추천 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굳이 제목을 붙여보자면은 채널 운영자의 어떤 추천 도서들 뭐 이런 것들.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물론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먹고 묵상하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이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지만은 이제 가끔 이제 말씀이 어렵거나 또 아니면 또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아좀 읽어보기에 좋은 책들을 한번 권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맨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밥을 먹지만 집밥을 먹지만은 때로는 이제 외식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외식도 하듯이 뭐, 이제, 그런 개념에서, 뭐, 이제 그럴 때 식당을 권해드릴 때, 외식을 할때 식당을 권해드릴 때, 뭐, 화학조미료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안 좋은 재료를 쓰는 식당보다도, 천연 재료를 쓰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식당을 소개해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오늘은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은요, 그 책의 저자와 출판사와 저는 아무런 상관도, 연관, 관련도 없다라는 거. 예.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말 엄선한 책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좋은 내용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 예. 어느 정도는 좀 저의 선호도라든지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채널 운영자가 권해드리는 이 가을에 예,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에 읽기 좋은 그런 책들. 예, 첫 번째는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 박효진 지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책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누군가를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거나 할때 무조건 반드시 꼭 읽히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뭐 단순해요. 단순한데 제가 그거를 뭐 여기서 다 얘기하고 말씀드릴 순 없고 일단 그 책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이 박효진 장로님 이분이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에 나와요. 제사.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제사 드리면 이제 제사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에다가 뭐 음식도 놓고 사과도 뭐 썰어서 놓고 하여간 무슨 밥도 놓고 뭐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본 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다 그런 얘기 써놓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뭐 신학적인 논쟁을 피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써요. 근데 이 제사상에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온갖 귀신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오물을 뱉고 저주를 뱉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제사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굉장히 병에 걸렸거나 심한 배탈이 났다든지 아니면 제사에 참여한 이후에 어떤 뭐 무슨 일이 안 됐다든지 뭐 갑자기 병을 얻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종종 들리거든요. 이건 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어릴 때
부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외삼촌이 그 이제 시골에 사셨거든요. 부여 적곡에 살았는데, 왜 시골에 가면은 이제 뭐 똥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개들 막 여러, 많잖아요. 많은데, 저는 그때 어릴 때였으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잤는데, 마침 그때가 뭐 기일이었나 그랬어요. 뭐, 외할아버지 기일이었나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향 피우고. 근데 유달리 밖에서 그렇게 개들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예, 개들이 막 밤새도록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나이고, 뭐니까, 뭐 개들이 오늘따라 유달리 이상하게 막 되게 많이 짖네 하다가 이제 좀 잠들었는데, 이제 아침이 돼가,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사춘형은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춘형은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동물은 인간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고 캐치하는 어떤 그런 레이더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귀신을 알아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짖는다. 뭐 어디서 그런 거는 어디 읽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식이 없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식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잠든 거고, 이 사춘형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예. 아무튼 이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제가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이분이 아까 이제 책에서도 보셨다시피, 잠깐 거표지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 경비 교도대 대대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청송 감호소라는 뭐 감옥이죠, 한마디로. 예.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형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형수. 근데 사형 집행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불교 믿는 사람과 무교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완전 다른 거죠. 예. 사형장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담대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감동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좀 읽어야 되는 책을 찾고 싶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를 믿는 거에 있어서. 사실,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다죠.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 천국 보내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전부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어떤 책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보이시나요, 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예. 마리 케이프, 뭐, 백스터 여사가 쓰신 책이죠. 참고로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영안을 여셔서 예언을 하신 분이죠. 그렇죠? 영안을 여셔서 이제 그런 환상 같은 걸 본 거예요. 1976년도에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1976년도. 몇 년인가 이게? 거의 한 40년 전? 그죠? 30년? 한 40년 전? 40년이 조금 안 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히 지옥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죠. 그죠? 참고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뭐 본 사람들도 많고 뭐 나도 봤다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어떤 한국인 목사님도 뭐 어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책이 나왔죠. 근데 저는 그 책은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네, 별로 권해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이분이 여자분이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작년에 소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분 책에 보면은요, 내용에 보면은, 뭐,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조지 부시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예언 틀렸죠. 그죠? 제 저번 예전 비디오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진짜 주의종들, 어떤 진짜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분은 예언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언이 맞지 않았단 얘기죠. 그죠? 그 책에 나왔던 그런 얘기가. 그럼 이제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참 선지자라도 예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단이 계속 속인다 그랬죠. 그죠? 사단의 속임수에 까딱 잘못 넘어가면은 가짜 예언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걸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완전히 거짓 선지자로 육체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 단계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어떤 책을 내셨잖아요. 이 책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약간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떤 책을 내거나 조용하게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름 되게 조심을 하고 어떤 거를 보거나 어떤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일단 본인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본인의 어떤 잘못된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러 의지적으로 닫아놓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참이었다 진짜였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참 예언자나 선지자라도 정말로 간발의 차이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사, 특히 예언이라든지 뭐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았어도 어설프게 관리되고 개발이 되려면은 숫자 받질 말거나 받았어도 닫아버리는 게 낫다고.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가 본 거를 걸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어쨌거나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거는 제가 권하고 싶진 않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메리 백스터 여사의 책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성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좀 내용이 세다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예. 잘 걸러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좀 미혹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잘 걸러냈다라는 저의 어떤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결론이 있어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지옥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제대로 시리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들 중에 이제 천국에 대한 것들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천국에 가는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맞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진짜 천국을 가는 거라고. 그죠? 살 때 그냥 막 왕창 개판 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뭐 죽기 전에 무슨 뭐 주님 영접하고 뭐 고백하나 뿅 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있어도 힘듭니다. 있다고 쳐도. 보통은 죄를 많이 짓고 내 몸 안에 죄가 쌓이게 되면은요, 죄가 이끄는 대로 거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죽어도 진짜 천국을 가는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은, 부분적으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도 진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만약에 저한테 10번의 설교 기회가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너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10번만 설교를 해라. 그러면은 저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8번에서 9번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옥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지옥 간증에 대한 책이 있고, 뭐, 예언하신 분도 있고, 환상을 보신 분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쓰신 것들은, 미혹이 많이 섞여 들어갔다라는 저의 어떤 그런 감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나마 많이 건강하고 많이 잘 걸러냈다라는, 인상을 받은 책이 마리 백스터 여사가 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은요. 사실 강력 추천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죠.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데이비 차. 근데 사실 지금 요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프리메이슨이니 무슨 일루미나티니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마지막 신호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이 마지막 신호는 뿌리를 다뤘다기보다도 그냥 뿌리 밖으로 나와서 이미 나타난 어떤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줄기 이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책보다 제가 더 강력하게 권하는 책은요, 최바울 씨가 쓴 하나님의 나라. 옆에 보시면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라는 말이 있죠. 예. 이 책을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데이비 차의 책도 뭐 읽어볼 만한 내용이고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하지만은 그냥 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좀 이제 뿌리라든지 근원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최바울 씨가 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는 사단이 그 역사적으로 그 뿌리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어떤 가면들을 바꿨으면서 이 세계사에 등장을 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당연히 좀 책도 두껍고 읽는데 약간 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요. 사실 지금 그 책은 없고 오디오북의 형태로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터미네이터 라인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죠, 영어로. 더 그러면 더써 있는데 이 책은요, 스토리가 그래요. 대충 스토리가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망가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베리칩 세일즈맨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한두 가지 정도가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요, 이책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사이보그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죠? 인조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소형 무당벌레 같은 거, 소형, 모기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소형 무당벌레가 녹음 기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기술, 하여간 굉장한 테크놀로지의 집합체죠. 그래서 그 무당벌레가 성도의 집에 가가지고, 그 성도의 아픔과 고민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날라가서 그 다음에 그 무당벌레가 다시 목사한테 가니까 목사가 그걸 듣고 이제 기도할 때이 가정에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놀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영성이 대단한가 보다. 능력 있나 보다. 무슨 능력이야 사실 그게. 에?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 사이보그 벌레 보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취재하고 기록한 거를 이 사람이 듣고 거기에 기도에 쓰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기술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이미 다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예. 미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모기, 그죠? 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모기 딱 봐가지고는 진짜 모기 같아요. 근데 그게 로봇 모기죠. 목적하는 바를 보내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영상이나 음성을 다 녹화, 녹음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죠? 요새 뭐 무인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시거나 뉴스 검색해보시면은요, 지금 사이보그에 대한 것들도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이상 한 5권 정도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읽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요, 보세요. 굳이 기독교, 굳이 이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다른 분야에서도요,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어를 낚습니다. 예. 깊은 물에서 고래가 살잖아요. 그죠? 얕은 물에서는 큰 물고기가 살수 없죠.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예. 깊은 생각을 하셔서 깊이 파들어 가셔가지고, 정말 근원과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이 가끔은 좀 어렵다, 아, 지루하다, 나한테는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할 때, 위와 같은 책들을 좀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읽으셨으면은, 합니다. 예.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